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서 말씀드렸던 부위에 집중하시고요. 자, 용서를 주제로 해서 마음을 이완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의 밝은 내면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내면에는 두려움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게으른 마음도 함께 내재됩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과 게으른 마음,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칼로 내 손에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마음의 결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어딘가 밝지 못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건 상대방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라고 달라이라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서라는 건 내면을 직접적으로 진리 그 상태 그대로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단어와 함께 엮어지는 건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또는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는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봤다거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될 때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내 마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깨달은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 외적인 것들은 찰나 생멸하기에 무상하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걸 잡고 내 것을 잃었으니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의 답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요가적으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 누군가에게 했던, 무시했던 말, 미워하고 짜증내고 도와준 것을 화로서 답했던 그런 순간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인연과 엮어져서 괴로움이 돌아왔을 때는 숙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상황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만들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잘못된 정신적인 질환이나 신체적인 비이상증,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던진 또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던진 화살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만들지 않은 인연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보면 새로운 까르마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괴롭다면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모두 의왕이라고 할 만큼 의사 중에서도 왕과 같은 그런 치유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건 다가오는 모든 인연들과 상황들을 마치 환자처럼 보면서 따뜻하게 감싸고 그들의 상처와 어려움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치유의 힘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상대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상처받아서 아프고 힘들다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환자와 같은 상태에서 다가오는 인연들이 있을 때, 내가 그를 치유해 줄 힘이 없으면 좀한발 멀리에서 바라보며 그에게 여유로움을 줄수 있고요.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다면 가장 조심스러운 말투와 가장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빠지고 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힘들다고 또는 버겁다고 느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함께 해야 할 인연들조차도 멀어지게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떠나게 되고 가족에서 떠나게 되고 그룹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 가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픈 사람은 있습니다. 그 아픈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다고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나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를 보듯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건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용서의 마음을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배려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드렸듯 나이가 들면 내가 했던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은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꽂히고 나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래의 불행이라는 티켓을 끊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는 걸 스스로가 예약해 놓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용서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생각이 들어오면서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시간을 더 길게 끌고 가면서 삶은 괴롭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일어나는 그 순간, 화가 일어났다면 화가 일어난 걸 바로 보고 회피하지 않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마음의 습관을 들입니다. 자, 이미지를 그리시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